자동 제어 시스템 고장 진단 파트 1. 자동 제어 시스템이란 제어 대상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양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 제어 시스템 구성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정확한 고장 진단을 내려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응 과정은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의 개념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제어 장치, 센서, 액추에이터와 같은 기계 장치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진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자동 제어 시스템 이상 발생 시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고장 진단 파트 1 과정 학습을 통해 고장 진단 방법을 습득하여 실무에 활용해 보세요.